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둘째 주 시정 뉴스 김예령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는 폭염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재난 수준의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해 씨는 폭염이 종료될 때까지 매일 대책 상황 회의를 개최해 각 부서별 폭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히 폭염 피해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저소득계층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등을 긴급 투입해 해당 과정과 무더위 쉼터에 선풍기 쿨매트 등 냉방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폭염과 가뭄 피해로 인해 우려되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 기술 지원단도 운영하고 예비비 1억 8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 가뭄 우려 지역에 대한 양수기 지원에도 나서는 한편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편성해 축산농가 폭염 대응시설 확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상 최악의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폭염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폭염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터미널 시내버스 승강장 3곳에 7대의 선풍기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또 우두동과 당진 시내를 연결하는 하이마트 사거리와 푸르지오 아파트 사거리 등 횡단보도 대기 지역 5곳에 그늘막을 설치해 시민들이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폭염을 특별 재난 수준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폭염 종류 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아동친화도시 당진시의 제1대 어린이 청소년의회가 지난 3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모의의회로 공개 모집을 통해 모두 26명이 선발됐으며 초대의장에 신평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세민 학생이 선출됐습니다. 의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됐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학생 멘토가 배치돼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당진시의 어린이 청소년 관련 각종 정책과 사업, 예산에 관한 의견 제출과 토론 등에 참여하게 되며, 겨울방학 기간 중에는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 본회의를 열고, 자유발언과 상정안건, 심의의결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범죄 예방과 시민안전 도시구현을 위해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CCTV 확충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시는 지역 내 우범 지역 28곳에 동영상 녹화 기능의 CCTV 92대와 차량 번호 인식이 가능한 CCTV 10대 등총 98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 합덕읍 어린이집과 성문면 성문초 주변 지역 등 어린이 보호구역 6곳에 동영상 CCTV 18대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해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확충하고 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안전도시 당진을 구현해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2016년 9월 착공한 당진 롯데마트 송산간 도시계획도로가 지난달 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됐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길 상습 정체구역이었던 해당 구간의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총 사업비 260억 원이 투입된 이 도로는 당진 시내에서 현대제철과 송산 일반산업단지 출퇴근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로 총 연장 1.2km, 폭 35m의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1단계 구간인 롯데마트부터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입구는 2016년 말 공사를 마쳤으며, 2단계 구간 송산면 금암사거리까지 구간은 지난달 모두 마무리돼 출퇴근길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편 당진시는 교통체증과 노후화된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당진시 보건소에서 제23회 건강한 모유 수유와 선발 대회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가족 사진 찍기, 가족 게임 공연 등
모유수유의 좋은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리는 이번 모유수유와 선발대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이달 말까지 당진시보건소나 각 읍면 보건치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바랍니다. 당진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달 24일까지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정을 모집합니다. LCSI 성격심리검사, 유형별 이해와 즐거운 마음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달 10일까지 토피어리 가족액자 만들기 체험에 함께할 가정을 모집합니다. 직접 식물을 자르고 다듬어 자신만의 특별한 액자를 만들어보는 가족친화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